소소한 행복을 즐기고픈 사람에게 아내로부터 특별한 미션을 받은 적이 있다. 거실 협탁 위에 놓여있는 화병에 신선한 꽃인을 끊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요리사 남편에게 집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 혹은 개그맨 남편에게 매일 웃겨달라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가드너로서 늘 꽃을 다루고 있었지만 집안의 꽃이 끊이지 않게 하는 미션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대규모 농장에서 꽃을 들여와 정원에 심는 것과 꽃꽂이를 하는 일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다른 종류의 일이다. 동네 꽃집에 들러 이런저런 꽃을 골라보았다. 아무리 좋은 꽃도 2주를 넘기기 어렵다. 한 달에 두세 번 걸로 꽃집을 방문하다 보니 꽃집 주인과도 금세 친해졌다. 집안을 꾸미기 위해 자주 꽃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분명한 것은 아내를 위해 그 미션을 수행했지만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꽃을 준비하는 것은 요리를 하거나 웃음을 주는 일 못지않게 좋은 일이었다. 백합을 꽃병에 꽂아 놓은 2주 동안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풍겨오는 진한 꽃향기에 미소를 짓곤 했다. 장미는 기본이고 화사한 안개꽃, 핑크꽃, 리시안서스, 보라색 스타티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니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텔레웨어 대학교 롱우드 대학원 시절에는 비슷한 미션을 수행한 적이 있다. 학생들이 당번을 정해 매일 아침 캠퍼스 정원의 핀 꽃들을 골라 학교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화병에 담아주는 일이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들이 피고 지도록 조성한 정원이라 항상 화병에 꽃을 꽂을 만한 새로운 꽃들을 찾을 수 있었다. 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감의 잎, 열매가 달려있는 줄기도 훌륭한 꽃꽂이 소재였다. 각자의 창의적인 감각에 따라 그날 그날 가장 신선한 꽃과 재료, 식물 재료를 수집해 레스토랑을 꾸몄다. 그 일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었고 레스토랑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렇게 집안 혹은 실내를 꽃으로 장식하기 위해 일찍이 유럽에서 커팅 가든이 발달했다. 커팅 가든은 채마박과 함께 꽃꽂이용 꽃을 기르는 정원이다. 날마다 정원을 살펴보고 그날 가장 예쁜 꽃 몇 줄기를 골라 화병에 담아놓으면 그 색깔과 향기가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준다. 왜 꽃을 보면 행복함이 높아질까? 꽃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작용과 관련이 높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꽃들은 풍요로운 먹을거리와 연관되어 행복 호르몬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먼 옛날 인간의 조상들은 춥고 배고픈 겨울을 견디고 난 후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즉, 꽃이 핀다는 것은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내에 각인되는 것이다. 집안에 꽃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꽃꽂이용 꽃을 구입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바깥의 사계절 내 꽃이 피고 지는 커팅 가든을 가꾸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우리에겐 실내 화분에서 자라며 계속 꽃을 피워주는 고마운 식물들이 있다. 꽃집에서 꽃꽂이용으로 판매하는 조라들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집안 한쪽을 밝히며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하다. 12홍이라는 말처럼 대개 식물들은 1년 중 꽃피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도 길지 않다. 그런데 실내에서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어떻게 그런 영역을 지니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식물이 왜 꽃을 피우는지 알아야 한다. 안타깝지만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보통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벌가나비 같은 곤충 혹은 새를 유혹하거나 바람의 도움을 받아
옷가루 바지를 하여 씨앗을 만들고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다. 온대 기후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꽃가루 매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집중적으로 꽃을 피운다. 특히 자신의 꽃에 최적화된 곤충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꽃을 피운다.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기후대에 사는 식물도 꽃이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가령 지중해성 기후에서 사는 곤충과 동물들은 보통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꽃이 핀다. 반면 열대우림처럼 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없는 지역은 개화기가 따로 없고 조만간 맞으면 연중꽃이 핀다. 조금만 맞으면 연중꽃이 핀다. 대개 이런 지역은 1년 내내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다. 또 식물의 종류만큼 곤충과 동물이 다양해서 열대우림은 언제나 온갖 꽃과 열매로 풍성하다. 다만 날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 종류에 따라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계속해서 변화한다.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꽃과 더 자주 만나려면 이 식물들이 원래 살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어 꽃이 잘 피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된다. 식물이 계속 꽃을 피우려면 그만큼 수분과 영양이 필요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줘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진 꽃들을 계속 따주는 것이다. 즉, 버린 꽃을 그대로 놔두면 씨앗이 맺히는데 그러면 꽃을 피우는 것보다 씨앗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장미를 닮은 엘라티오로 베거니아. 초록이 잎이 풍성한 실내 식물들이 아무리 좋아도 공간에 살아있는 색깔을 더해주는 꽃이 빠지면 조금 심심하다. 꽃은 분명히 자신의 종족 번식을 도와주는 꽃가루 매개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화한 결과다. 그런데 사람도 꽃을 보면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느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건 기나긴 기다림과 배고픈 계절이 끝나고 풍요로운 계절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또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이 꽃들은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긍정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로부터 무의식 중에 사랑, 믿음, 창조, 열정, 희망, 평온 등 다양한 감정들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는 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마음과 느낌을 전하는 고귀한 행위다. 에르티오로 베고니아는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 가운데 꽃을 잘 피우는 종이다. 주로 잎을 감상하는 렉스 베고니아도 좋지만 꽃을 잘 피우는 엘라티오로 베고니아가 함께 있어야 제맛이다. 누가 꽃다발을 종종 선물해 주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다. 엘라티오로 베고니아는 순수한 자생종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베고니아 사이에서 탄생한 품종이다. 먼저 베고니아라는 식물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베고니아는 약 천여 종이 넘는 종류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습한 우림에 고르게 분포하는 제법 규모가 큰 그룹 식물이다. 1690년 프랑스 식물학자이자 수도사였던 찰스 프로미에가 그의 혼자 미셀 베곤을 기려 베고니아라고 이름 붙였다. 에르티오로 베고니아의 부모는 각각 남아메리카에 자생하는 구건 베고니아와 동아프리카 소크라트 섬에 자생하는 크리스마스 베고니아다. 부모의 특성을 고루 갖춘 엘타티오로 베고니아는 키는 작아도 빨강, 분홍, 노랑, 하양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을 풍성하게 피어낸다. 꽃이 오래가는 편인데 조만간 맞으면
조금만 맞으면 거의 1년 내내 꽃이 피고 진다. 남아메리카의 고산지대에 사는 구건 베고니아의 혈통을 예방하는 까닭에 에타니어 베고니아도 약간 서늘하고 공중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한다. 그런데 한여름을 제외한 가을부터 초여름까지가 꽃을 감상하기 좋다. 베고니아를 화분에 키울 때는 토분이 적당하다.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이 식물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수분 관리, 일정한 토양 온도 유지, 공기 순환을 위해 베고니아를 돌 화분에 재배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원의 상토 혹은 피티모스와 펠라이트를 섞어 사용하면 좋다. 주변 습도 유지를 위해 평상시에 분무를 자주 해주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게 관건이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과습으로 피해를 입게 되니 주의한다.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하루 이틀 기다린 후에 물을 준다. 엘라티오로 베고니아는 몇 개월 동안 꽃을 본후 전체적으로 줄기들을 잘라주는 게 좋다. 그러면 한두 달 휴식을 보내고 나서 다시 새순이 나온다. 이때 새로 나오는 줄기를 두어 차례 잘라주면 겨까지가 더 많이 생겨 풍성하게 기를 수 있다. 잘라낸 베고니아 줄기나 잎을 이용해 번식을 시도할 수 있다. 줄기의 끝부분을 잘라 꽃꽂이 하는 방법이 있다. 잎이 여러 쌍 달린 줄기 끝부분을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 가장 아래에 달린 잎을 떼고 피트모스와 모래가 섞인 용태에 꽂아두면 된다. 뿌리가 잘 자라게 도와주는 밝은 재를 줄기 끝에 바르고 비닐봉지를 덮어주면 더 좋다. 강한 직사 강선은 피하고 온도는 20도 정도를 유지한다. 통풍을 위해 비닐봉지에 구멍을 두 군데 뚫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꽃꽂이한 베고니아를 키워 첫 꽃을 보기까지는 약 3, 4개월이 걸린다. 꾸준한 관리와 참을성이 필요하다. 같은 방법으로 잎을 자른 뒤 용토에 꽂아 번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한번 꽃이 피고 난 베고니아를 다시 꽃피게 하거나 직접 베고니아를 번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어쨌든 깨끗하고 신선한 꽃을 보고 싶다면 커피 한두 잔 값을 아껴 새로운 베고니아 화분을 구입해 몇달 동안 키우며 감상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아파트 같은 실내 환경은 최적 온도와 습도로 맞춰진 농장의 재봉실과 달리 새로운 베고니아를 키워내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하지만 이런 시도를 해보더라도 반려식물을 키우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해보는 것도. 비록 실패할지언정 자신의 손길로 새로운 개체를 키워내는 기쁨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다. 자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엘라티오로 베고니아가 꽃을 피우고 있으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미소를 짓게 한다. 햇살 좋은 창가에 놓인 베고니아 화분을 보면 마치 모네의 그림을 감상하듯 금세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베고니아 꽃을 볼때 느끼는 행복은 주식이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후자의 즐거움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의 내면에 주는 소중한 투자여 선물이다. 일상의 행복은 어쩌면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 시간들이 찰나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숨쉬는 공간의 따사로운 평온함이 한 폭의 그림이 될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아름다운 영상이 된다. 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내는 공간 속에서 식물을 기르며 이런 순간들을 갖게 된다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좋은 빛, 행복한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